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여덟 번째 강의로서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에는 스피치 레코그나이저를 사용하여 서버 모터 및 지문 인식 센서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그것을 IoT 서버 명령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령 실행 스케줄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IoT 서버의 클럭과 온습도 센서 관련 명령들에 대해서 음성 명령 인식과 IoT 서버 명령 변환을 진행함으로써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기능을 이용한 음성 입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이너로 돌아가서 필요한 장치와 유저 인터페이스 위젯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생성시킬 버튼들을 위해서 아이콘들을 로드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업로드 파일에서 파일 선택을 누른 후에 알람 on을 먼저 로드시키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알람 오프도 로드 시키겠습니다. 자, 두 개의 PNG 파일이 올라와 있죠. 자, 이 두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버튼 두 개를 더 생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드래그해서 하나 더 추가하고 이 버튼이 버티컬로 배열되네요. 이 버튼이 버튼스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버튼스와 같은 레벨인 탑 아래로 들어갔군요.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버튼스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일단 중앙의 버튼들을 모아 놓도록 하고요. 위스를 fill parent로 해서 넓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텍스트 for button 1을 이 옆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이제 여기다 아이콘을 놓고 사이즈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는 지우고요. 이미지는 alarm-on.png로 바꾸겠습니다. 크기를 32x32픽셀로 바꾸겠습니다. 하이트를 32픽셀, 오케이. 위스를 32픽셀, 오케이. 바꿨더니 적당한 크기가 됐죠. 이 버튼의 이름은 alarm-on으로 하겠습니다. 자, 알람 오프 버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 옆에다 놓으면은 text for button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지워버리고 이미지를 알람 오프 이미지를 지정하고 크기를 32x32픽셀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스도 32픽셀이 되겠죠. 이 버튼 1의 이름은 알람 오프로 바꾸겠고요. 처음에 이 버튼은 보이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꺼두어야 하죠. Visible 체크박스가 꺼진 유저 인터페이스 위젯이 화면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체크박스가 존재합니다. Display Hidden Components in Viewer를 클릭해 놓으면 Visibility를 꺼둔 위젯들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명령을 스케줄링해서 주기적으로 실행시키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스케줄링 명령창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horizontal arrangement 레이아웃을 하나 요 중간에 끼워 넣게 되겠고요. 이때 with는 fill parent로 하고 alignment는 center로 해두겠습니다. 그래야 위젯들이 들어갈 때 기존에 있는 것 사이로 원하는 위젯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겠죠. 이 레이아웃에는 먼저 스케줄링 된 명령이 실행시킬 시간과 주기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넣어보죠. 텍스트박스를 드래그해서 이 레이아웃에 일단 입력하고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간단히 @마크를 텍스트로 하는 버튼이고 그 크기를 32x32픽셀로 작게 만들겠습니다. 이 버튼은 여기 있는 텍스트박스의 내용을 간단히 지우는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너 하나가 추가되는데 이것은 스케줄링 된 명령을 취소할 때 사용됩니다. 이름들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 horizontal arrangement의 이름은 알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at 버튼 이름은 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박스는 타이밍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피너는 PID로 하겠습니다. 먼저 at 버튼에는 특별히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은 없고 타이밍에는 힌트 메시지가 좀 필요하겠네요. 여기에 어떤 명령 형태가 들어가야 될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0 한 칸 띄고 5 이렇게 주면 이것은 from now at every 5 second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두죠. 그러면 어떤 명령이 들어갈지 사용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PID의 경우에는 elements from string으로 0, 1, 2, 3을 넣겠습니다. 이것은 scheduling 된 command의 ID가 될 것이며
트위스는 32픽셀, 프롬프트는 PID, 셀렉션은 4개 중에서 0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센서들 중에서 클락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락 드래그해서 이 중앙에 놓으면 이 아래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 이름을 워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워치는 현재 시간을 알아보는 데도 사용이 되고 나중에 블루투스 통신을 할 때 주기적으로 블루투스 장치에 명령 입력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 타임 인터벌에 1000이라고 준 것은 1000ms, 즉 1초마다 어떤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때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잊은 게 하나 있군요. 이 타이밍이 텍스트 박스인데 이때 with를 automatic으로 하지 말고 fill parent로 해주 주면 버튼과 스피너가 차지한 나머지 면적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PID의 크기도 with를 automatic으로 하지 말고 32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락스로 넘어가서 새로 추가된 위젯들의 동작과 나머지 음성 명령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들의 기능들을 이 위쪽에다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락스 창에 보면 새로 추가된 3개의 버튼 알람 on, 알람 off, at과 스피너 PID가 보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동작을 먼저 프로그램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람온을 클릭해 보면 알람온이 클릭되었을 때 알람온 버튼은 보이지 않게 되고 알람 오프 버튼이 보이며 이 알람 호리전털 어레인지먼트 레이아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 호리전털 어레인지먼트 레이아웃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었군요.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 알람 호리전털 어레인지먼트 레이아웃의 비저빌리티를 꺼두겠습니다. 계속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체크박스를 꺼두면 보이지 않게 되죠. 다시 키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알람 on 버튼을 누르면 보이지 않았던 이 알람 horizontal arrangement layout이 보이게 되고 그때 이 알람 on 버튼은 보이지 않게 되며 알람 off 버튼만 보이게 됩니다. 다시 알람 off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서 이 알람 horizontal arrangement layout이 보이지 않게 되며 다시 알람 on 버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동작을 블락스에서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람 on 버튼이 클릭될 경우에 알람 off 버튼을 set alarm off visible 블락을 찾아다가 넣습니다. 이때 알람 off는 처음에 visibility가 꺼져 있었는데 그것을 true로 놓음으로써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대신에 알람 on은 역시 visibility를 false로 둠으로써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알람 horizontal arrangement layout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 visible to 블락을 꺼내서 넣은 다음에 true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알람 off 버튼이 눌렸을 때는 이것과 정반대로 동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람 off의 경우에 그것이 클릭되면 여기 있는 세 개를 복사에다가 끼워 놓은 다음에 그 값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듀플리케이트에서 넣고 듀플리케이트에서 넣고 듀플리케이트에서 넣은 후에 알람 on은 true로 놓고 알람 off는 false로 놓으며 알람은 역시 false로 놓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알람 horizontal arrangement layout에 있는 at 버튼인데 이것이 눌렸을 때 타이밍 텍스트 박스 예, 내용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여기 있군요. setText2로 해서 내용을 텍스트에 null string을 놓으면 되겠죠. 다음은 PID 스피너인데 스피너에서 아이템 하나가 선택이 되면 cancel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이때 addToLog 함수가 호출될 것이며 메시지는 cancel 뒤에 선택된 PID, 즉 process ID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텍스트에 join 블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ancel space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 cancel 한 칸 띄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selection을 get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lock 센서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시간을 AVR 보드상에 구현된 IoT 서버의 시간 표현 형식으로 바꾸어주는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공간을 써보죠. 그래서 procedure, 바뀌어진 IoT 서버 형식의 시간은 문자열 형태로 표현되므로 그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result 값이 있는 toProcedure 블록을 배치하고 그 이름은 AVR Date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하기 좋기 위해서 위치를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락의 여기서는 워치로 되어 있죠. 클락의 기능들 중에 보면 format data tim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를 불러서 현재 시간을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배치를 해 보고요. 이때 월, 일, 연, 시, 분, 초, 오전, 오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되는데 IoT 서버의 형식은 월, 일, 시, 분, 초이며 월은 숫자가 아니라 세 글자 영문으로 된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좀 바꾸고 그리고 일부는 원하는 형태로 치환해 주는 작업 필요하게 됩니다. 제일 가까운 형태는 월, 일, 시, 분, 초이며 이때 월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세 글자 이름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월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하이폰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문자열로 나누어 하나의 리스트를 먼저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텍스트의 스플릿 텍스트 애시죠. 그래서 여기서 넘겨주는 텍스트를 받아다가 두 개의 문자열로 구성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데 이때 나누는 기준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인스턴스에는 현재 시간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것은 워치에 콜 워치 나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콜 워치 나우는 여기 있군요. 자 이제 이 결과를 변수 하나로 받아둡시다. 그래서 variable의 initialize local 2 중에 return 값을 넘겨줄 수 있는 두 번째 블록을 사용을 해서 list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정의하고 그 값을 방금 만들어 놓은 절차에 의해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plit text at 블록의 결과는 여같이 주어진 형식에서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월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서 넘겨주게 되겠죠. 그것을 리스트에 담고 있는데 이 리스트의 첫 번째 부분, 즉 월 부분을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세 글자로 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두 개의 지역 변수가 필요하게 되죠. 역시 variables에서 꼭지가 달린 블록을 가져다가 넣고 이때 변수가 두 개 필요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슬롯에다 하나 더 추가하고 첫 번째 변수 이름은 월, 즉 money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월의 세 글자 이름들을 리스트로 저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names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more는 split text at 블록에서 넘겨준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서 select list item list index 블록을 사용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넘겨주는 리스트는 split text at에서 넘겨주는 리스트를 주면 되겠고요. 인덱스는 1번째가 되겠죠. 0을 1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s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comma separated values 즉 CSV 형식으로 초기화해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list에 들어가서 보면은 list from CSV raw text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놓고 이것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스트링이 필요한데 이때 그 내용은 comma separated values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money 월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 한 값을 취해 갖고 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월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 리스트에 그래서 취한 하나의 이름으로 취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원래의 형식의 뒷부분과 이 마이너스로 다시 연결시키면 월은 이름으로 바뀌고 나머지 정보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부분을 마이너스로 연결하는 블록이 필요하죠. 그래서 텍스트에 join 블록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때 마이너스까지 합치려면 세 개가 합쳐져야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트링 하나가 이 슬롯에 더 끼어 들어가서 슬롯을 세 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밑부분에는 names에서 여기 나와 있는 mon 번째 아이템을 가져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select list item list index 블록을 가져와서 names 리스트 중에서 mon index 번째 것을 가져오도록 하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복사하겠습니다. names가 아니라 list 중에서 두 번째 아이템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고요. 처음 계획한 대로 나머지 음성 명령들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fter getting text callback 함수에서 서버 모터 명령이나 fingerprint sensor 명령이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머지 명령들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함수로 만들지 않고 이 if else if 구문에 연결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f else if 구문을 좀 더 연장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개의 else if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죠? 첫 번째 명령은 시간 전달입니다. 즉, 스마트폰의 시간을 AVR, IoT 서버의 형식으로 현재 시간을, 즉, 스마트폰의 현재 시간을 AVR 서버의 형식으로 바꿔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pare text 구문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것을 복사에다가 쓰겠습니다. 이때 arg가 아니라 command가 되겠죠? 그리고 등록자 수가 아니라 시간 전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습도 센서의 현재 온도와 습도를 묻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compare text 구문을 복사에다가 수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명령은 온습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명령은 IoT 서버의 클락 모듈과 관련된 것인데 명령을 스케줄링하는 음성 명령과 그것을 취소하는 음성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0초마다이고 두 번째는 취소 명령입니다. 같이 compare text 블락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거는 10초마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취소 0번이 되겠습니다. 스케줄링 된 명령의 process ID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편의상 0번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 명령 시간 전달은 IoT 서버의 time 명령을 사용을 해서 현재 스마트폰의 시간을 IoT 서버의 형식으로 바꾸어 전달하면 됩니다. 이때 역시 addToLog 함수를 사용하며 방금 전에 구현했던 AVRDate 함수를 호출해서 IoT 서버의 형식대로 현재 시간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먼저 프로시저의 addToLog 함수 호출이 필요하겠고요. 이때 전달되는 메시지는 join 블락으로 구성할 수 있겠고요. 먼저 time이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time blank라는 문자열이 먼저 나오고요. 뒤이어서 현재 시간을 IoT 서버 형식으로 바꾼 문자열이 필요한데 그것은 avrdat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습도 음성 명령은 ghtget이라는 IoT 서버 명령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join은 필요가 없게 되죠. 여기 문자열만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ime이 아니라 dhtget이 되겠습니다. 10초마다는 앞서 만든 알람 horizontal arrangement 레이아웃을 열어주고 이 타이밍 텍스 박스 안에 플러스 제로 한 칸 띄고 10이라고 줌으로써 현재 시간부터 10초마다 이어서 지정하는 명령들을 반복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람 레이아웃의 visible를 참으로 바꿔주고 타이밍의 텍스트를 플러스 제로 한 칸 띄고 10이라고 해줍니다. 여기 있는 걸 복사에다가 수정해 볼까요? 이 알람 레이아웃이 열렸을 때는 알람 온 버튼은 보이지 말고 알람 오프 버튼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같이 수정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알람 온의 set visible을 false로 놓고 알람 오프의 set visible을 true로 놓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소 0번은 cancel 제로 명령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ncel 제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다 되었나요? 이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컴패니언을 사용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한 후에
앱이 다운로드되고 이와 같이 실행됐군요. 먼저 이 버튼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온 버튼이죠. 이것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알람창이 열리게 되고요. 두 개의 버튼이 새로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알람 온 버튼은 없어지고 알람 오프 버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람 오프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알람창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새로 만든 음성 명령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시간 전달. 음성 명령이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것이 1월 24일 20시 11분 33초 정확히 IoT 서버의 시간 표현 방식으로 변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습도. 역시 음성 명령이 제대로 인식이 되었고요. DHT GET 명령으로 변환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초마다. 음성 명령이 제대로 인식됐고요. 이것이 IoT 서버 명령으로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알람 창이 열리고요. 타이밍 텍스 박스에 플러스 10, 한 칸 띄고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on 버튼은 없어지고 알람 off 버튼만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명령이 시행이 되면 add이라는 명령이 추가적으로 넣어진 명령과 합성이 되어 명령을 스케줄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능은 만들지 않았죠. 자, 이제 명령을 스케줄링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습도라는 명령에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온습도라는 명령을 주었을 때 DHT GET이라는 명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와 같은 알람창이 열렸을 때는 IoT 서버의 클락 기능으로 제공되는 add 명령과 주어진 명령을 합쳐서 주어진 명령을 반복 수행하도록 스케줄링하는 명령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람 레이아웃이 열려있는지 확인해보는 구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if 구문이 하나 추가될 것이고요. 그것이 여기 있는 dhd get을 가지고 addToLog 함수를 호출하는 것 대신에 끼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알람 레이아웃이 열렸는지 확인해보는 함수는 알람에서 알람 visible이라는 필드를 액세스함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참일 때 여기 타이밍 텍스트 박스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if 블락이 추가되고 그때 텍스트의 compare 텍스트 블락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교 대상은 타이밍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하고 그것이 비어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null string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비어있다면 에러 상태죠. 그래서 비어있다면 스케줄링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메시지를 alert 창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때 call show alert를 alert 창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 함수 호출이 필요하게 되죠. 그때 메시지는 문자열이 되는데 timing not specified로 하겠습니다. at 명령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at 명령을 합성해서 IoT 서버로 보내줘야 하죠. if 구문을 if else if 구문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아, else if가 아니라 else를 넣어야 되겠군요. else를 넣으면 이와 같이 else 슬래시 하나 더 생기게 되죠. 이때 주어진 명령을 at 명령과 합성해서 스케줄링하는 명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역시 addToLog 함수를 사용하며 join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복사에다 쓰는 게 좋겠군요.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add하고 space가 들어가야죠. 그것으로 시작을 하고 timing textWidget에 있는 내용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string 하나를 더 넣고요. 그 string은 타이밍의 텍스가 되겠죠. 그 뒤에 DHT GET이라는 명령이 들어가서 그것이 반복 수행되어야 합니다. 아, 여기 숨어 있었군요. 이 DHT GET을 복사에다가 끼워 놓겠습니다. 이때 앞에 한 칸을 띄워줘야 되죠. 자, 만약에 알람 레이아웃이 열려있지 않다면 원래대로 DHT GET 명령을 수행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도 else를 하나 더 끼워줘야 되고요. 그 슬롯에 원래 있던 dht get 명령을 끼워주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명령이 수행되고 난 뒤에는 이 알람 창을 전부 클리어 시키고 닫아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알람 오픈은 닫아주고 알람 on은 다시 열어준 후에 알람 레이아웃은 닫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 텍스트 박스는 널로 만들어줘야 되죠. 됐나요? 자, 이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패니언을 띄우고요. 연결해보죠.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QR코드를 읽고요. 다시 해볼까요? 먼저 리셋하고요. 다시 AI 컴패니언에서 QR코드를 읽고 네, 코드가 다운로드 되고 있군요. 예, 실행됐습니다. 자, 이제 음성명령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알람 레이아웃이 열렸고요. 이때 추가적으로 온습도 명령을 스케줄링 해보겠습니다. 온습도 아, 뭔가 오류가 있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이밍 텍스트 박스를 그 내용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null로 설정했군요. 이것을 D로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dd to log를 부른 다음에 텍스트 박스 값을 null로 넣겠습니다. 다시 해보죠. 리셋 시키고 난 뒤에 다시 연결해 봅시다. QR코드로 있고요. 다운로드 되고 있군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10초마다 온습도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10초마다 명령이 실행됐을 때 타이밍 텍스트 박스에 값을 넣어주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플러스 0 한칸 띄고 10이 되겠죠? 넣어주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시키고요. 다시 연결해보죠. QR코드로 읽고요. 다운로드 됐고요. 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죠. 10초마다 온습도 예, 플러스 0, 즉 현재부터 10초마다 DHT GET 명령을 반복하도록 스케줄링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알람 OFF의 비저빌리티를 false로 놨군요. 그래서 알람 OFF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빼고 제거한 다음에 알람 ON을 보이도록 수정할 겁니다. 여기 비저빌리티 세팅을 반대로 놨군요. 알람 1을 true로 놓고 알람 레이아웃을 false로 놔야 되겠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리셋하고요. 다시 컴패니언을 불러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다운로드가 진행되고요. 앱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10초마다 자, 알람 창이 열렸고요. 온습도 예, DHT GET 명령이 현재 시간부터 10초마다 스케줄링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창은 닫혔고 다시 알람 ON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음성 명령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